함춘호의 폭송. 방구석에 굴러다니는 기타 한 대가 있었습니다. 제가 7살, 8살쯤 됐던 것 같아요. 음정도 잘 안 맞는 기타를 손으로 퉁퉁퉁 건드려봤더니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두꺼운 줄을 이제 6번선, 5번선 이렇게 번호가 내렸는데 거기서부터 둥두두 둥둥둥둥 어디서 들었던 리듬으로 한번 해봤어요. 물론 뭐 코드는 모르니까 음정 엉망이었죠. 그렇게 들었었던 기억으로 쳐봤던 곡이요. 해 뜨는 집이라는 당시에 김상국 아저씨도 불렀던 것 같고 그런 분들에서 불려졌던 그런 곡이었어요. 나중에 좀 더 커서 음악을 알게 되니까 이 곡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의미도 알게 되고 참 제가 호기심으로 알게 된 이유가 다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해 뜨는 집이라는 명랑한 제목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 사실은 뭐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 이들을 노래한 곡이라고 합니다. 애니멀스 버전으로 유명한 곡이죠. The House of the Rising Sun. 이 곡은 64년도 영국의 블루스 밴드 애니멀스가 부른 것이 가장 유명해요. 애니멀스는 이 곡으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하죠. 그 영국의 음악이 세계 각국으로 막 뻗어나가는 그런 지역이 되기도 하고요. 본격적으로 스타덤에도 오르게 되는데요. 근데 당시 함께 스타덤에 올랐던 비틀즈, 롤링스톤즈와는 다르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해체하게 된다고 합니다. 이 노래는 70년대 초 가요계 정화바람으로 방송 및 음반 판매 금지가 된 대표적인 곡이 되었다고 해요. 참 아이러니해요. 저도 여러분 덕분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. The Animals의 The House of the Rising Sun. 오늘의 한플리입니다.